롯데녀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프로였어요.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큰 사건이라고 치면 제가 이제 모델 일을 하게 된 도스코라는 그런 모델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놨었는데 그 이후로 그만큼의 큰 변화를 준 거였단 말이에요. 골대녀가. 그만큼 뭔가 새로운 사람, 아예 새로운 제 환경이 된 거잖아요. 매일 축구를 하고, 이제는 보고 막 얘기할 때 축구 얘기만 하고 맨날 하고. 또 제가 이거를 좋아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미칠 정도도 몰랐고. 응원한다고 하는데 갔다 와라가 돼가지고 일단은 네 같이 마지막 남은 거 열심히 해보기로 잘 했어요. 이제 마지막 훈련이기도 하고 내일도 마지막 경기잖아. 네. 그래도 우리가 시즌 1 때인가? 3, 4, 2전 똑같이 만났었잖아. 맞아요. 그걸 또 우리가 한번 또 대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3, 4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연이 빠르게 돌아가지고 이연이 빠릅니다. 가비야, 너눈 돌아왔어! 그때는 저희 팀이 몸이 아팠다면 지금은 마음이 아파요, 다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저희가 3위를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팀원들의 마음을 다 치료해 줬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축구 자체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검은 리본 아이린으로서, 대하 아이린으로서 멋진 선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싱가포르에서 축구 연습하고 왔어? 아니요. 들어가면서.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서린이 지금 그 느낌. 제가 한발 아니고 두 발, 세발더 뛰고 더 많이 뛰고 진짜 제 축구화에 도장을 오, 찍을 수 나이스. 있다면 이 그라운드를 다 찍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게.